푸근한 품을 내어주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그 속에서 다양한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한달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에코라운드에 소개할 에코매니저 이근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청암산 에코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걸으면서 느껴보는 그런 오감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 청암산은 두 곳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청암산 생태 파수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저쪽 반대편 쪽에서는 습지 탐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태 파수꾼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십니다. 청암산 에코라운드에서 진행하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숲속 이야기를 듣고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 우리 여기에도 보면은 예쁜 꽃이 하나 폈어요. 겨울을 참고 인내해서 봄에 이렇게 꽃을 피운다고 해서 임동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이 노린재 나무의 재가 그 매염재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 오면서 막 풀이나 나무 같은 거 이름 막 설명해 주시고 하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청암산 파수꾼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숲에 있는 나무나 풀들의 이름에 관심은 많은데 이름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두드리면은 원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풀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름도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무슨 나무인가요, 혹시? 아, 네. 뜰보리수라고 하는 보리수 나무예요. 자, 꽃을 보면은 얘가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뜰보리수. 그냥 보리수는 하얀색 꽃을 피워요. 선생님. 네네.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체험들이 있나요? 가족들 단위로 오셨을 때는 자연물 손수건 염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만 참여했을 때 아이들은 나무를 이용한 피리 만들기나 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암산 에코라운드에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손수건 염색하기, 피리와 목걸이 만들기, 청진기와 확대경인 루페를 이용해 살아 숨쉬는 청암산의 생물 자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욕장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휴식도 가능하다는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지금 봄이어서 이제 녹음도 짙어지면서 이렇게 피톤치드도 마시고 자주 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곳은 청암산 지혜가 쑥쑥 자라는 습지 놀이터입니다. 우리 가족 단위로 참여하시는 습지 놀이터 이제 지금부터 출발할 텐데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습지를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소곤충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습지 놀이터로 출발할까요? 출발! 습지 놀이터에서는 청암산 습지 탐험대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에 서식하는 수소곤충을 관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자라가 지금 어디? 자, 아빠가 지금 알들을 등에다 품고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연 생태를 학습하고 습지의 중요성까지 깨닫는 청암산 습지 탐험대. 참 유익하죠? 오늘 이렇게 가족들하고 나왔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좀 많이 좋으세요? 일단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좋고요. 자연과 가까이에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잡아볼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런 애들 다. 몰랐던 식물들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속에 수소곤충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오늘 배우고 나서 참 좋았어요. 다양한 생태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청암산 에코라운드를 더욱 풍요롭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청암산 에코라운드로 놀러오세요!